사람이 없구나. 택배가 되는 거야. 전체 매출이 택배가 차지하는 게 그래도 뭐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택배 물량으로 따지면 아마 그래도 한 1년에 한 8, 9억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뭐 80%. 그날 오후 황태 덕장에 겨울철 반가운 손님 하얀 눈이 찾아왔습니다. 황태가 눈을 맞아야 돼. 황태는 겨우 내 이 눈을 맞으며 꽁꽁 얼고 따뜻한 햇살을 만나 다시 녹기를 반복하며 제 모습을 찾아가겠죠. 아, 이제 색깔 좀 봐.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마침내 찬란한 빛을 만나 활짝 핀 부부의 인생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다 익어가는 거예요. 추웠다, 멀었다, 바람 불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 따뜻한 봄날 되면 황금 빛깔이 나와요.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힘들 때 물론 힘들겠지만은 꼭꼭 참고 앞만 보고 달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은 글쎄요, 이렇게 멋진 황태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지금처럼 함께 걸어나갈 부부의 내일도 황태처럼 황금빛으로 물들길 바랄게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삶의 철학이 있을 텐데요. 두 부부에게서 또 배웠습니다. 추웠다, 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꾸덕꾸덕하게 말려 황금빛이 된 황태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에 어떤 변화, 변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거제도에서 잡은 대구도 정말 컸는데요. 이 대구탕 맛있게 끓인 법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황태 육수를 미리 좀 끓여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점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제철 맞은 대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대구탕 끓이는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비법 끝난 게 아닙니다. 비법 천하가 남아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비법의 맛집을 소개해드릴지 함께 가보시죠. 비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다양한 음식 속 맛있는 비법을 만나볼 시간. 비법 천하 제9장. 비법을 알려는 자, 먼저 그 문을 두드려라. 대종대. 하지만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는 쉽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데요. 아이고, 어쩌겠어. 제작진도 같이 기다려야지. 원래 그런겨, 세상이. 네,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여기는. 네, 맛있어요. 그 시각 오매불망 기다리던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도착하는데요. 순대국밥. 이거 하나면 추위도 문제없다는 음식계의 손난로 순대국밥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아, 오색이에요? 색깔이 노란색이 안 나오잖아, 다른 데는. 여기 노란색 나오면서도 시원하네. 아니 아니, 순대국밥이 노란색이라고요? 순대 씹을 때마다 안에서 뭐가 톡톡 터져요. 까맣고 하얀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이뻐서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네요. 수상하다, 수상해. 입안에서 톡톡 터진다는 노란 알갱이의 정체까지. 아무리 봐도 예사 순댓국은 아닌데 말이죠. 요거 대체 비법이 뭡니까? 순대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콩나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순대와 콩나물의 인생 만나. 모양도 예쁘고 콩나물이. 식감도 좋아 딱이라는데요. 노란 게 박혀있네요, 진짜. 비법 천하 이번 주 주제는 음식의 맛을 살리는 명품 조연 콩나물입니다. 색깔하고 이제 씹었을 때 좀 아삭아삭하게 씹히시라고요. 제가 이제 콩나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새가 아이디어. 매일 들어온다는 콩나물은 줄기가 도톰한 일자형을 쓰는데요. 9일 정도 자란 콩나물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아이고, 우리 젊은 양반 힘이 좋네. 아이고, 누가 저렇게 콩나물을 썬디야. 신개념이네. 시럼 잘게 썰어야 순대에 들어갈 때 막창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깻잎과 양배추, 부추까지 다양한 채소를 듬뿍 넣어줍니다.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사장님만의 비법. 시골에서 직접 담가서 3년 묵힌 김치인데요. 매콤한 맛까지 한 번 더 살려줍니다. 김치는 이제 들어가면서 일반 선지 잣내랑 그런 거 여러 가지 냄새도 잡아주고요. 살아나는 맛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돼지 막창까지 살짝 데쳐 놓으면 준비는 끝. 번거로